자, 어딜 피시냐면 이제 331페이지 보시면 등록상 정정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피시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등기에서는 아주 용어들이 세밀해서 변경이냐 경정이냐 막 여러 가지 구분을 하는데 지적이 오면 그냥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그냥 정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정정한다. 그래서 정정. 잘못을 고쳐. 무엇을? 등록된 사항을 고쳐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등록됐다는 것이냐 이게부터 문제 삼죠. 어디에 등록됐다는 거예요? 등록상이라는 거. 어디에? 응? 어디? 아니 어디에다 등록된 것이 잘못돼서 이걸 고치겠다는 것이냐? 어디에? 지적 공부지. 지적 등기부도 아니고 뭐라고? 지적 공부. 지적 공부 몇 가지가 있다 했지? 이거 총 8가지. 8가지. 뭐야? 5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죠.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 대장 임야도 날린다 했고 전산화 시킨 것까지. 그다음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총 8가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돼서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적 공부엔 도대체 무엇을 등록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적 공부엔 뭘 등록할까요? 에? 무엇을 등록할까요? 첫째 일기를 쓴다. 두 번째 친구와 밥 먹은 얘기를 쓴다. 뭐 무슨 얘기를 쓸까 지적 공부에?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한다? 첫째 토지 표시를 등록한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상 이걸 등록하거나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크게 보면 소유자에 관한 소유자 표시. 요 두 가지가 등록이 돼 있어요. 크게 보면 토지 표시에 관한 영역과 소유자 표시에 관한 영역. 그러면 토지 표시가 잘못돼서 고치면 요것은 토지 이동이 돼요.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소유자 표시에 대한 부분은 토지 이동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지적 공부를 정정할 때 같이 잘못됐으면 고쳐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청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신청만 되는 게 있어. 이게 뭐냐? 경계정정. 경계정정 이건 직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직접. 그럼 경계정정이란 뭐냐? 경계의 변동과 더불어 면적도 같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경계정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자 지적에서 경계는 뭐라고 했죠?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어디에 있다? 도면 위에 있어.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자 500제곱미터 이태 여기도 이런 두 필지 토지가 있을 때 경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측량해 보니까 요 선이 경계, 여기가 경계 맞더라. 그럼 요것만큼 차이가 생겼어? 그럼 경계 이렇게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 면적을 계산했더니 100제곱미터야. 그러면 A는 10번지가 토지대장상 500으로 면적이 등록되어 있고 도면에 요 하얀 선으로 된 것 이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경계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면적도 이렇게 고쳐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한다고요? 신청을 해야지 지적 공부 직권해 주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한다고 지금? 경계 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정할 때 첫째 정정 신청서를 내야 되겠지. 신청서 낼 때는 증명을 해야 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잘못됐음을 증명을 해야 돼. 증명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측량을 해야지 반드시. 그래서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 등록상을 바로잡기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도라는 결과물을 갖다가 내주면
담당 공무원이 할 말이 없지 측량에다 이게 잘못됐다고 증명했는데 그거를 고쳐주지 않겠어요? 고쳐주지 않겠어? 하겠어? 예? 그래도 안 고쳐줘요. 증명했는데도 안 고쳐줘. 왜 안 고쳐주느냐? 왜 안 고쳐줄까요? 이걸 고쳐주면 다음 날 또 누가 쫓아온다? 다음 날 누가 쫓아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600으로 늘려왔으면 얘는 줄어드는 거야 이게. 그럼 얘는 자기 땅을 왜 줄여놨습니까? 라고 또 난리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신청할 때 누구한테? 신청하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가서 승낙을 받아와 이런 얘기. 알았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 하냐?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서 이거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누구냐면 요 사람은 인접토지 소유자를 의미하는 거야. 인접토지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라고? 인접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이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받아와야 돼서. 그럼 여러분이 인접토지 소유자라면 옆 토지 소유자가 찾아와 가지고 왜 왔냐 했더니 그냥 식사나 하자. 헐 옆 식사 같진 않은데 밥을 먹었더니 술도 사줘서 잔뜩 먹고 났더니 뭐라고 합니까? 도장 좀 찍어주세요. 무슨 도장이 했더니 당신 땅을 줄이려고 합니다. 도장 찍어줄 것 같아 안 찍을 것 같아? 이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잘 승낙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아주 세상을 공정에 사는 이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 그게 맞다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승낙을 안 해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방법이 없어. 승낙 가름하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승낙과 같이 볼 수 있는 판결을 받아가야 돼. 확정 판결 정보. 판결을 받아가라. 판결서를 가져와라. 승낙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판결서를 가져와라. 그래야 해주겠다. 알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경계정. 까다롭지? 경계정. 그러면 이 신청, 이 토지 표시상에서 이렇게 신청으로 되는 경계정,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신청에 있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느냐? 직권정정, 담당 공무원 직권정정사항 이것도 있어요. 이건 법정됐다. 법정사유. 총 10가지가 있어. 법정된 사유. 조문에 법정된 사유가 10가지가 있다. 책에 9가지 연결했지만 등록 전환까지 포함하면 총 10가지. 근데 이 직권을 고친다면 지적 공무원이 직권 고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실질적인 변동은 아닌 대부분이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옮겨 적을 때의 실수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해서 또는 무엇과 다르게 옮겨 적었다 이런 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적을 종래 적관법상 100평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제 평을 안 쓰니까 제곱미터로 고치야지 하고선 계산해서 이렇게 고쳐놓고 봤더니 잘못 계산했네. 330으로 할 건데 잘못 계산했네. 이걸 이렇게 고칠 때 이걸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어? 계산 잘못한 거지. 실제 변동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것들은 다르게 잘못해요. 이런 것들을 고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직권정정사유 10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그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 이런 말이 나와. 다르게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다르게 잘못한 말이 붙어 있으면 금방 아는데 출제할 때 어떻게 나오냐? 요건 다르게는 알았으니까 여기를 바꿔. 토지 이용 계획서와 다르게.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는 지적에선 토지 이동이란 말밖에 안 쓴다 했지. 토지 이용이란 말 쓰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거나 이런 말 안 붙은 것 중에 주의할 게 한 세 가지. 이호감은 위치 정정이 나와. 위치 정정은 여기 경계 정리가 달라. 이것은 경계 위치만 바뀌지 면적의 변동은 없어. 이걸 위치 정정이라고 그래. 이건 직권 정정사예요. 그 다음에 6호에 가면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 위원의 의결. 지적 오늘 여기까지 다 할 거예요.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직권 정정사요. 8호가 하필 각하에 따른 등기 공무원의 통지. 각필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 이 세 가지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10번 추가할 때
등록 전환 시 오차가 허용 오차분 초과할 때 이건 직권정지 사유로 나왔어요. 직권정지 이미 이거 빼놓고 전부 다 이렇게 다르게 잘못하 이런 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긴 참고로 여기 하필 각하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적 소관청에 뭐가 있다고 했어. 여기 대장 지적 공부 중 대장 등기소에 가면 법원이 말단기관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이렇게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했지. 그러면 지적에서는 두 필지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합병 이걸 토지 합병이라고. 토지 이동사유 중 뭐라고 한다? 토지 합병. 합병을 하면 합병 후 한 필지 되니까 1필지 요건을 갖추라겠지. 그래서 만약 A 소유 토지 두 필지를 담당 공무원이 합병 신청했더니 한 필지로 다 합쳐놨다. 합쳐했어. 이거 토지 합병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병하면 등기소에 가면 또 등기부가 있다는 거야. 여기 또 똑같이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가 10번지 토지 등기부, 11번지 토지 등기부 두 필지가 다 있어. 등기소에. 그러면 이거를 한 필지 만들어 놔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 합필 등기라고. 이건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서 부동산 표시를 바꿔주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면서 요 등기를 폐쇄시키는 건데 이걸 지적에서는 합병이라고 했지만 등기원 뭐라고 한다? 합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한 합필 등기. 근데 합필 등기 하려고 봤더니 등기 공무원이 보니까 1필지 요건이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처음부터 여기 가압류가 붙어 있는 상태는 한 필지 못 만들어.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필 등기할 수 없다 했지. 지적에서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고 똑같아요. 그러면 등기와는 합필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으니까 이걸 등기를 안 해준다. 각하 안 해줘. 그러면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가 두 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 등기소에 가니까 두 필지 등기부 따로 있어. 여기 구청에 가 보니까 여기 서구청에 가보니까 한 필지로 합쳐놨네? 서로 안 맞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필 등기를 각하하면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주면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합병 전 상태로 돌려놔라. 이게 합필 각하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잠깐 보시냐면 331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 찾았지? 토지 표시, 여기 토지 표시. 토지 표시 부분 첫째 소유자 신청에 정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때 정정으로 인해서 인접투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게 바로 뭐라고 한다? 경계정정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승낙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정본 소유자 승낙 인접투의 소유자 승낙 인접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 그 다음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계 면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이걸 경계정정이라고 했지. 이때는 뭘 낸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까지 내라. 측량 성과도 같이 내야 돼. 그 다음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등록상 직권정정 사유 법정됐다. 기억에서 지읒까지 아홉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그 마지막 이응에 뭐 하나 집어넣는다. 여기 등록 전환 시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추가해서 총 10가지. 등록 전환 시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하는 경우 해서 지읒 밑에다 이응까지 하나 해서 총 10가지가 직권정정 사유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등록 전환 시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 이렇게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할 때 그럼 첫째 기억을 보면 밑줄 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네모칸 치고 요 내용과 다르게 즉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까지는 정확했는데 옮겨 적을 때 실수만 했습니다. 요 정도는 고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다음 니은에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밑 대다가 뭐라고 쓰라고? 위치정정. 위치정정. 이건 뭐하고 다르다고? 경계정정과 다르다. 이걸 뭐라고? 위치정정이라고 그래. 위치정정. 디귿도 세 번째 줄에 보면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는다는 표현 밑줄 치고 그리고 지상경계에 맞춰 정정. 이것도 위치정정과 비슷해. 근데 이건 출제가 안 돼.
디귿은 지문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지문이 길어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지문 만들어보면 직권정리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오면 문제 한 문제보다 더 길어지는 거야. 갑자기 문제 날 때 지문을 나오다가 한 문제씩이나 길게 지문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고 싶어도 못 내. 이거는 위치정중과 비슷한 말인데 설명해봤자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자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 이건 옮겨 적을 때 정리하는 과정에 실수했다. 잘못 정리. 그 다음 미음번도 측량성과 다르게 밑줄 다르게. 지적 측량은 정확했는데 옮겨 적을 때 다르게 적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권정령 사유. 비읍번에 바로 이게 뭐예요? 이거 지적우연에 이건 측량 분쟁이 생겨서 측량 분쟁을 해결한 전문기구인 지적우연에서 재판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인해서 측량에 대한 재판받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직권정정사유라고 한 것이고 시읍번에 지적공부 등록상 잘못 입력. 잘못 입력이란 것은 키보드 잘못 눌렀어. 6자 누른다는 게 9자를 잘못 눌렀어. 그럼 그냥 고치에 잘못 눌렀으니까 자기가 실수로. 실질적인 변동이 아니란 말이야. 어디 공무원이 담당 딱 눌렀는데 보니까 엉뚱한 거 누르는 거야. 나중에 발견하니까 내가 오타 쳤네? 바꿔주는 거.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했냐. 이건 다 뭐라고? 직권정정사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응번에 아까 여기 하필 가까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토지 합병을 하고 등기소 하필 등기 하려고 봤더니 처음부터 합병률 잘못됐던 거야. 그럼 이걸 돌려놔야지. 그 다음에 지읒 마지막에 아까 등록주 여기 면적 환산 아까 면적 환산 잘못 제곱미터로 고칠 때 평을 고칠 때 계산을 잘못한 거야. 이런 정도는 고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누가 뭐라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직권정정 사유. 이해됐죠? 그럼 직권정정 여기 다 법정리 때 법으로 딱 정해놨어. 요것만. 그러면 토지 표시만 있느냐? 지적공부엔 소유자가 누군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소유자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얘기했죠? 소유자? 소유자를 판단한 기준 되는 장부가 뭐예요? 에? 아니 처음부터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했죠? 이원적 공시 방법을 할 때 부동산 소유자 누구인가 알려면 뭘 봐야 돼? 에? 그거 등기불부를 하니까 토지 표시는 어디가 기준? 사실관계는 지적공부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누구인가를 보려면 등기를 봐야지. 그러면 등기부를 보려고 했더니 아니 모든 토지는 다 등기가 됐을까?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있을까? 모든 토지는 100% 등기됐을까? 등기 안 된 토지도 있을까? 왜 이게 미등기 토지가 생긴다 했지?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이 선 등록, 지적 공부에 먼저 등록을 하고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이 지적에서 등록할 때는 모든 토지는 다 100% 등록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아니 다 공부 가리키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제자로서 역할을 못하네? 수제자들이랑 허런 말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모든 토지는 100% 등록이 될까 안 될까? 여기 될까 안 될까? 100% 돼야 되는 거예요. 지적의 5대 이념이 뭐라 했어? 국공영실직. 직권 등록지 이념이 있다 했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무조건 등록해야 돼. 만약 독도를 우리가 등록 안 해. 그럼 일본 땅이 된 거지 뭐. 우리의 땅 아니라는데 가져가면 그것만이고. 우리나라 통치권에 미치는 토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돼 강제로. 아는 게 있으면 그건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100% 등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왜 5대 이념 중 뭐가 있다? 직권 등록주 이념 때문에. 근데 등기 오면 등기는 뭐야? 민법상 물권 변동이 어떻게?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자기도 알아서 하는 거야. 등기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국가 관여하지 않아. 왜? 사적 개인 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 신청하고 싶으면 하고
신청주의가 적용돼서 등기 신청해야만 등기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해줘. 그러니까 뭐가 생겨? 여기는 미등기 토지가 생기는 거예요. 미등기. 알았어요? 100% 등기된 게 아니라 등기 안 된 토지도 있어. 그러면 소유자를 하려면 등기된 토지라면 뭔지 아는데 등기 안 된 토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된 토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소유자를?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등기부는 누가 보는 거야? 소유자만 보는 걸까? 누구나 볼 수 있을까? 등기부. 누구나 본다니까?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공시하고 있어. 그래서 등기부는 누구나 보니까 소유자가 내 이름이 왜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다르지? 고쳐주세요라고 신청을 해도 되고 지적공무원도 등기부 열람해 보니까 아니 둔산동 10번지는 토지대장 A인데 왜 등기부 B로 잘못 나와있지? 고쳐줄 수도 있지. 서로 안 맞으면 이거 직권으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야. 서로 불일치 한번 할 수 있어? 직권에 의해서 고칠 수도 있다.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정 고칠 수 있어. 이때 기준이 되는 문서가 뭐라고? 등기부니까. 여기에 등기부를 언급하는 말이 나오면 다 됩니다. 어떤 거? 무엇이 등기부 언급하는 거야? 등기필증, 과거에 등기상 증명서, 등기완료통지서 등 끝나고 등기완료통지서라든가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런 등기부를 근거로 해서 뭐 한다? 등기부를 근거로 고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등기부니까. 그런데 미등기 토지라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등기가 안 됐어. 등기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해를, 전체 내용을 파악 못하니까 답답한 거야. 여기 둔산 서구청에 갔더니, 둔산동에 서구청에 갔더니, 이게 뭐야? 소관청에 갔더니, 서구청에 갔더니, A 소유 토지가 토지 대장에 보니까 A 소유 토지인데 이게 얘가 미등기야. 미등기. 소유 대장상 소유자가 누구냐? A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면 여기 등기소에 가면 여기 등기부에 소유자 원래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등기가 안 됐어. 등기부가 없어. 그럼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이름이 잘못됐어. 왜 잘못됐나 봤더니 원래 A가 맞았는데 얘가 이름을 개명했거든. B로 개명했어. A라고 자꾸 언급해서 공시보생이 A라고 하니까 싫다. 난 B라고 받고 싶어. 이름을 개명했어. 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서 개명해야 돼?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해서 이름을 바꿔야 돼. 이건 개인의 인적 정보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받아야 돼요. 재판 받아야 돼요. 그럼 개명 허가가 나왔어. 그럼 이름이 바뀌었지? 허가 나왔으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 대장을 바꿔? 어딜 바꿔야 돼? 내 이름이, 여러분 이름 바뀌었어. 그럼 어딜 바꿔야 돼? 주민등록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굉장히 잘못할 게 굉장히 많아. 가족관계등록부. 이게 이제 호적부라는 이름을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야. 인적사항의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예요. 주민등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뀌어야 이걸 근거로 주민등록이 바뀌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꾸려면 개명허가서를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문을 가지고. 여기를 바꿔놓으면 이제 주민등록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자, 이 아줌마가 이름을 바꿨다는 걸 여기 소관청 지적공무원 갑이 옆집 아줌마니까 나 이거 바뀐 거 알지? 고쳐주겠다. 고칠 수 있을까? 안 돼. 그래서 이게 등기 안 된 토지는 자 어떻게 되냐? 소유자 스스로 가서 나 이름 개명했으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해야지. 담당 공무원이 옆집 아줌마 내가 바꾼 거 알아? 바꿔줄게 라고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야. 개인의 인적사항은 요즘에 와서 이제 다 나오지. 옛날에 그 검찰 뭐 총장 임명할 때 박근혜 정권 시절에 개인 인적 정보가 막 유출되고 말이지 아들을 누구 하나 두고 어쩌고 막 나왔잖아.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건 아무나 못 보는 겁니다. 개인 인적 정보는 공개하면 안 돼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리고 아무나 못 봐. 본인과 특수관계는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담당 공무원들이 다 갑이란 검찰청 그래 뒷조사 해봐야지 다 조사해보고 어디에 누굴 두고 있고 막 이런 거 조사해낼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런 거 못 보는 거예요 원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을. 그래서 이건 직권을 못해. 공무원이 열어볼 수가 없어. 그러면 신청만 될 때 기준이 뭐라고? 기준이
기준이 이건 가족관계 등록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 가져와야 돼?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뭐 기본 증명서라든가 이런 거. 이 증명서 이걸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바꿔주는 거지 지적공무원의 직권을 못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할 때 지금 여기 토지 표시에 대한 부분만 이게 토지 이동이 되는 거. 이거는 소유자 표시가 안 맞으면 고쳐준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다양하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우선 어디를 보냐면 아까 직권정정상 10가지 봤었죠? 토지 표시에 대해서. 그 다음 오른쪽에 와보세요. 333페이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라고 쓴 부분에 자 이제 요 조문도 한번 그대로 한번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기억번에 이렇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중 토지 표시가 잘못된 걸 발견했어. 그럼 어떡하냐? 거기 밑줄 칩니다. 지체 없이. 지체 밑줄 치고 이걸 뭐 10일 이내 즉시 바로 이게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등록상 정지에 필요한 서류와 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지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뭐라고 쓴다? 밑줄 쳐놓아.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라. 지체 없이 뭐라고 써라?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놔야 돼. 왜 그러냐?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 정정사유면 직권을 고치겠지만 직권 정정사유가 아니라면 신청을 받아야 돼. 소유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니은에 보니까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은 뭐라고 써라? 거기 밑줄 흑백의 반전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붉은색 밑줄 치고 눈에 띄게 해주라는 거야.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나왔으면 눈에 띄지? 흑백의 반전이 뭐야? 흑백의 반전이. 여러분 흑백의 반전이 뭐예요? 갑자기 어렵지? 그러니까 흑백의 반전. 여러분 워드 칠 줄 알죠? 워드. 한글 문서 같은 거. 거기 음영을 주는 거 알지? 음영? 바탕을 까맣게 하고 글자를 하얗게 눈에 딱 띄지? 그걸 이제 말로 하니까 흑백의 반전. 음영을 주면 눈에 띄게 해서 누구든지 알게 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에 소유자에 대한 사항 정정을 보니까 자 거기 보면 소관청이 등록상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첫째 등기된 토지 밑줄 치고 등기됐어. 등기된 토지일 때는 아까 뭐가 된다고 여기 신청 또는 직권 다 된다고 해서 이거는 평면적 서술에서 이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의해서 정정하면 된다. 신청 또는 직권 다 돼. 다만 미등기 토지 밑줄 치고 미등기 토지 밑줄 치라 하겠어요. 소유자 성명등이 잘못됐으면 그것이 명백히 잘못 기록됐을 때 어떻게 한다?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밑줄 치고 뭐만 된다? 이거는 신청. 신청만 된다. 직권 안 되고 신청만.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표현을 나왔을 때 요 직권 정정사 시험 문제 내기도 했고 여기도 시험 문제 내기도 있고 요것도 시험 문제 내기도 다 하나. 그리고 여기 아까 등록상 정정 관리 토지를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쓰고 라고 대장에 기록하고 흑백의 반전이나 붉은색으로 써줘라. 이런 관련은 요령이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갑이 자 어느 토지에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결과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하였다. 이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 서류로 틀린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얘기한 얘기 또 못 들었지? 다시 자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무슨 얘기 하겠어요?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 표시 잘못됐음을 확인했다는 거야.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 서류로 틀린 거. 이게 무슨 말하고 있지?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뭐야? 이런 거나 지금 등본 이런 게 아니지. 등기부를 근거로 해야 되니까.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거기 확인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등록상 정정 중 틀린 걸 찾아라.
1번 보세요. 자, 지적도 임에도 등등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이걸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위치정정. 위치정정 뭐라고? 직권정정 사유이므로 직권호 조사청에 정정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 2번 보세요. 소유자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오는 거.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경계 정정. 이때 뭘 내야 된다? 정정 측량 성과도도 내야 되고. 그다음 3번처럼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된 대장을 열람 등본 발급할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쓰라고 했죠. 넘어가서 4번 보시면 등기된 토지 지적 공부 등록상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 밑줄 치고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일 때 등기필 정보나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정정한다. 자, 등기된 토지 어떤 거? 토지 표시가 아니고 뭐라고?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 이 등기부를 근거로 한다고 했지. 토지 표시가 아니고 소유자 표시.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처럼 자, 미등기 토지 소유자 성매원 사항. 사항인데 한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사항.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는 뭘 가지고 여기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 명백히 잘못해서 그럼 뭐 가족 관계 기록상 증명서. 이걸 가지고 정정 신청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원리를 알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해를 잘 하면 이게 지적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단순 암기 어떻게 암기 가지고 못 따라옵니다. 공시법은 원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그래야 머리가 쉽게 잘 돌아가고 아 원리를 알기 때문에 굳이 암기 안 해도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암기하려면 지금 암기할 게 한두 개야. 단순한 숫자 이런 건 암기해야지. 뭐 중개법 범위가 좁다 보니까 아주 뭐 숫자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등록상 정정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324페이지 이 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 제가 하나 항목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324페이지 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등록상 정정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 그러면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 얘기했듯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항상 세트 메뉴 따라오는 게 뭐라고 했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그러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했지? 여기 경위 측량 방법을 써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지적 확정 측량. 그다음 뭘 만든다? 경계점 좌표 등록 부 작성 비칠. 요 세 가지는 세트 메뉴다. 같이 따라다닌다 했잖아요. 세트. 처음부터까지 같이 따라다닌다고 얘기해 줬어요. 지금 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토지 이동 신청이 특례를 공부한 특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지금 확정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금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그다음 경계점 좌표 등본 어디에 작성 비치하느냐 전부 다 공부했어요. 첫째, 이 특례에서 등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는 3,40가지 사업이 있어. 농어촌 정비 사업을 비롯한 국민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라든가 등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한다? 그냥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 그냥 아 이런 표현하면 이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다섯 가지 말하면 돼. 첫째 무엇 알아야 되냐? 토지 이동 신청권. 토지 이동 신청권 문제. 사업 시행령. 도시개발 사업 등이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럼 누구냐?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그러면 소유자가 토지등을 원하면 토지등을 원하면 어떻게 하냐? 원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해야 돼. 요청해야 사업 시행자 해주겠다. 자, 토지등 신청권 누구밖에 없다? 사업 시행자밖에 없다. 처음부터 소유자 자체는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착수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완료되게. 이때는 15일 이내,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적소관청 신고를 해야 돼. 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 누구? 소관청. 이거 시 도지사 하면 안 돼요. 신고해라. 착수 변경 완료 사실 15일 이내 신고해라. 세 번째, 이 사업이 환지를 수반할 때,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환지를 수반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사업 완료 신고로서,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 얘기는 뭐냐? 별도로 토지 이동 신청할 필요 없고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끝난다. 이러니. 언제? 환지를 수반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네 번째 특징, 도시개발사업 등 속에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뭐도 있냐? 주택건설사업도 있어. 근데 주택건설사업은 요즘같이 아파트 경기가 안 좋으면 건설하다 망하는 회사도 많이 나와요. 건설사들이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냥 건설 경기가 딱 하면 그냥 떼돈 벌고, 건설 장비밖에 없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폭삭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파산 등, 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이걸 신청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자 신청할 수 없지. 그때는 어떡하냐? 시공보증안자나 시공보증안자 또는 입주예정자, 입주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또 하나 더 있다. 토지동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하나 더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토지 이동 시기에 대해서, 언제 토지 이동을 보느냐, 이동 시기, 공사 준공 시, 공사 준공 시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간주 본다, 본다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 다섯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토지 이동 신청권은 사업 시행자에게만 있고 소유자는 처음부터 없더라. 따라서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신청권인 사업시행자한테 요청하면 요청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신청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해당 사업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신청에 가름한다.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자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다면 시공보증안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하나 더 있더라. 토지이동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사 준공시에 토지이동으로 본다라고 따로 규정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324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특례 보면은, 여기는 사업들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거기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준공비사업 등등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걸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도시개발사업 등이라고만 표현하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저기 보면 그 순서 없이 막 나와서 그런데, 2번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 밑줄 치고 사업 시행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신청은 없다는 얘기라고 했죠. 3번에 공사 준공일 때 토지 이동으로 본다라고 그 밑줄 쳐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자,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지. 근데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라.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요청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등이 신고에서 보면 착수 변경 완료 사실 밑줄 치고 두 번째 줄에 15일 이내 신고 어디? 지적소관청에.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325페이지에 보면, 자, 거기 보면 사업 완료 신고에서 환지를 수반할 때, 즉 환지 처분이 있을 땐 거기 보면 사업 완료 신고 환지 계획서를 내고 거기 4번에 사업 시행자 이외에 대한 토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아까 사업 시행자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환지와 관련된 말이 나와있는 거 있죠. 환지처분 같은 효력이 있는 고지된 환지 계획서를 내라고 한 거. 이때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신청 가름하는 거예요. 그거는 5번에 표현이 됐을 거예요. 5번에. 5번에 거기 보면 첫 번째가 파산 등으로 시행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 자, 주택 시공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등이 아주 특례 하나 더 있고 다만이라고 쓴 부분 뭐라고 나왔어? 환지를 수반한다 빗줄을 닥치고 이때는 그 밑에 줄에 사업 완료 신고로 토지이용신청에 가름한다 이렇게 빗줄 치면 돼요. 그 다음 밑에 큰 3번에 토지동 시기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인으로 보겠다 이렇게 요것만 하면 다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